안녕하세요. 여기는 테이크오버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뮤직비디오를 또 와라스디오로 오랫동안에 찍어서 재밌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무서운 머리들 위에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대장 머리예요. 가사에 니들 머리 위야 be there 그런 가사에서 착안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대장 머리 있는 거예요. 네, 제가 하수들이에요. 이번에 머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혼자 하는 거니까 좀 혼자 할 수 있을 때 해볼 수 있는 걸 해보자 해가지고 이만큼 긴 머리를 그룹 활동을 하면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도전해봤고요. 머리 떨어졌어. 머리. 제가 대장 머리 있는 거예요. 레디 액션. 레디 액션. 네, 컷이야. 지금 위치랑 각도 바꿔서 한 번 더 할게요. 긴장했어. 손연기 긴장했어. 손연기. 네, 컷입니다. 머리를 원래 헤어피스를 하려다가 좀 자연스럽게 해보자. 그래서 뮤비를 위해서 머리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덥네요, 이게 진짜 긴 머리가. 더운데 의상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저희 회사 지원 누나들이 제 머리를 더 좋아해요. 까르륵 까르륵. 승식이 형이 왔어요. 밥 차 먹으러. 머리가 신기하다야. 마음에 들어? 형이 좋아할 줄 알았어. 어? 형이 좋아할 줄 알았어. 너 마음에 드냐고. 마음에 들어 이런 거 아니야? 어, 나 공연 있어. 몇 시? 승신이 형 공연이래요. 네, 7시 공연이에요? 짬내서 저를 봐주러 왔네요. 감동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도안세 뮤비 촬영장에 응원하러 온 승식입니다. 네, 머리가 되게 길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역시 저런 건 또 한세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테이크오버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어떤 뮤비가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한세야 슬래시. 멋있어요. 래퍼 한세네. 래퍼 즐거워 보입니다. 귀여워요. 공연이 있는데도 짬내서 파주까지 멀리 와줬어요. 피곤할 줄 알고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깊은 감동을 주고 가네요. 역시 리더로서 인정하겠습니다. 고맙고 오늘 공연 잘했으면 좋겠고 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승식이 형도 화이팅! 최고야. 랩 보면 다 눈알이 있어요. 눈알 동공이 있는데 제 가사 중에 I got that dirt 뭐 제3의 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도 볼 줄 안다 그런 의미인데 제 허영심 자만 그런 걸 표현한 의기양양한 그런 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실제로 먹진 않을 거예요. 이게 근데 맛있을까요? 색깔이 다른데 이거는 미끄러워. 굳이 잡지 않을게요.
이거 뒤에 그림 멋있다. 아, 저는 금속 액세서리, 금속 포인트들, 베레모에도 있고 여기 벨트도 있고 반지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골드가 포인트지 않아요? 빈티지한 저 여기 빈티지한 아이템들이 포인트지 않을까 싶네요. 하나 둘 셋. 자동차 던지는 신은요, 저를 아기 고양이 취급하는 분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전 이제 이런 장난감을 갖고 놀지 않는다. 이런 장난감은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수빈이한테 물려주겠다. 에잇! 하고 던지는 이제 수빈이기 때문에 전 호랑이에 가깝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 네, 준비되시면 들어간다고 해서 준비되셨으니까 갈게요. 이따 봐요. 이 갬성 놓칠 수 없었어.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인겜. 여섯 명이서? 헐, 좀 감동인걸? 일단 통화해야겠다. 멤버 여섯 명이서 저와 고생해주시는 우리 회사 식구분들과 스태프분들을 위해서 커피차를 보냈대. 커피차를. 와, 빅톤짱! 최고다! 헐, 와 진짜 예뻐. 거울도 달려있어. 와, 니가 정수빈이다. 와, 멤버들 고마워요. 살짝 맺혔다 아까. 또 언제 이런 거 준비했대. 아 진짜 잘 마실게. 오, 테이크 아웃, 테이크 오버. 와, 승시 형 좀 친해. 이 멘트 승시 형이 했대였네. 어, 잘 먹을게. 집에 가서 와.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한번더 하나 둘 하나 둘 빅톤짱! 어우, 네, 좋습니다. 컷이야. 백신 접종로. 여기야, 여기야. 포인트는 이시국 패션이라고요. 백신, 이제 뭐, 방역복 같기도 하고. 근데,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여기 뚫려있어.
장시간 뮤비 촬영 경험 보유하고 있지만 그걸 이제 혼자서 진행하는 건 처음이라서 좀 오랜만에 또 게다가 찍어서 좀 벅찬데 군무신이 없어서 그래도 좀 할 만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이게 육체적으로 좀 힘드네요. 졸림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뮤비가 멋있게 나와야죠. 일단 같이 찍을 때는 자기 파트마다 이렇게 쉬는 시간이 구별되어 있고 막 이러니까 쉴 시간이 많고 대신 늦게 끝나는 단점이 있고 혼자 하면 쉴 시간이 없지만 빨리 끝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촬영하기 전에 친해져야 된대요. 그래서 가까이서 본 것도 처음이에요. 얘 지금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아 무서워요. 안녕. 왼발을 거시고요. 네, 오른발을 네. 한 다음에 아 4분. 그렇죠. 네. 오. 와. 오. 오. 장난치는. 장난치지 마. 지금 어떠세요? 네? 지금 괜찮나요? 걔가 탄 말이 얘보다 오 얘 움직여 얘 왜 움직여? 얘보다 작아요. 뒤로 뒤로. 얘보다 작아요. 확실히 작아요. 이럴 때 천천히. 됐어요. 진짜 무섭다. 됐어요. 와 무서워요. 제가 일반 말보다 좀 엄청 큰 편이래요. 유럽 말이라서 처음부터 엄청 큰 말 타고 벤자민의 성깔만 제가 안 건드리면 좋겠네요. 네. 잘했어 벤자민. 네 완전 태어나서 제가 말을 타본 것도 처음이고 그 조련사님께서 여태까지 가르친 연예인 중에서 제일 빨리 적응했대요. 이렇게 저 빨리 적응한 사람 처음 봤대요. 잠이 되게 편안해한 편이래. 레버러스 말 타고 만잔님 해서 머리 색깔이 얼른 아 꼬리 팔랑거리는 거 귀엽지 않아? 퓽퓽 말이 체질? 고양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젤리 닦고 잠이나 자기. 너무 멋있어요. 멋있고 저는 빨리 그냥 뒤에서 그냥 박수나 치고 싶은데요. 와. 어떡하지? 못할 것 같나 못하겠어. 저는 호랑이에 가깝지 않나 생각하고요. 네! 드디어 제 첫 솔로 앨범 블레이즈의 타이틀곡 테이크 오브의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고생해준 스태프분들 그리고 저희 회사 식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시간 기다려준 앨리스들 드디어 보여드릴 생각에 너무 설레는데 진짜 열심히 촬영을 임하였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시청 포인트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의 파격적인 변신 그리고 데뷔 이래 제가 이번 의상 중에서 제일 멋있고 튀는 옷들을 입었었는데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고 말도 타보고 여러분 정말 어떻게 나올지 저도 결과물이 궁금한데 바빠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 만날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5일날 발매되는 블레이즈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같이 많이 즐겨주세요.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한세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예.